남은 걸로 이거를, 해먹는 것 같은데 우리 잘 여자들 잘 이거를 딱 찍어놨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치 대련님 남자들하고 나오고 대박해. 우리끼리 먹었어. 좀 맛있게 먹은 거 아니야? 어 맛있었어. 이렇게 잠잔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금 막 군대 가네 안 가네 면 양상입니다. 날짜는 박아놨어? 예, 16일이요. 몇 년도? 2020. 2020년도? 예. 9월? 아니 3월 16일입니다. 예. 고생하러 가는구나. 나라 지키고. 너는 뭐 하고 있냐? 네? 유튜브 보고 있어? 아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아, 내가 아프리카 TV. 어? 아프리카도 유튜브만에 하는 거야? 유튜브이죠. TV 같은 거라고 하잖아. TV? 방송하는 TV, 실시간 TV. 야! 네가 뒤돌아 서라고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뒤로 돌아서 임마. 아니 네 얼굴, 네 얼굴이 안 보이면 돼. 누군지 몰라. 아 뒤돌아서 얼굴만 가리면 돼. 아니 목욕탕에 불나면 밑에 가릴 게 아니고 얼굴을 가리고 나와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된다고 해다가 그죠? 그럼 아니 얼굴을 가려야지. 귀여워. 헛대가 있었을까? 얘 잘해. 얘 잘해. 김민철 똥파이로 훔친다. 쟤도 불과 웬일이야. 많이 봤겠어. 많이 봤겠어. 우리가 귀여운다. 우리들 다 귀여워하지. 김밥 먹고 있어. 김 힙합이랑 김밥 먹고 있어. 어떡해. 그래도 참 잘 먹는다. 근데 또 같이 먹으면 또 맛있어가지고 더 먹더라고.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찍었어요. 귀엽지 있을 때 보네. 똥머리가 너무 나네. 뿌였어. 저 원피스 참 잘 입었었는데 싼 것도 이상하니까. 야. 아 계란인가? 그건가 보다. 계란찜 같은 거. 뭐요? 먹고 는 먹나? 된장찌개였더라고. 된장찌개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왜 못 먹겠냐. 계속 먹고 찍는 거예요? 다음에 온다, 그치? 응. 참, 소울이 무서워하네. 또, 아니, 멋있어. 그게 아니, 뭐하고, 왜? 계속 먹이느라고 바빠, 당신은. 저 때마다 좋았는데, 벌써. 나이를. 아니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 다 싸우냐 계란다 이거 맛있어 아주 이런 계란 엄청 좋아하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계란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좋아요 계란 아 진짜 좋아했구만 많이 봤겠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전부 싸고 왔는데 여기 여드레 가볼까? 카메라? 아, 나 탁 찼네. 아, 나도 탁 찼네. 아, 나도 탁 찼네. 아니, 예뻐. 500씩 내라니까. 한 시간에. 한 시간에 500은 넘는 싼가? 응? 야, 너 다 찍혔어, 고추까지, 이놈아. 아니, 진짜. 어쩔 게 언제 이거 유튜브. 신고할 거야, 신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네. 신고. 아유. 야, 카드 깠어? 내가 할 거야. 금빈이 형은 PC방 많이 가자. 금치 아우, 근우 형. 형, 내가 참교육 보여줄게, 좀 이따가. 잠시만요! 아, 진짜 컴퓨터 끄기만 해봐. 이거 생방이야? 아니, 생방. 생방. 맞아, 컴퓨터 광영! 여기. 이건 구독 있고 하는 거야, 뭐야? 구독은, 구독 하나. 그런 거 없고? 잠시만요! 그거 있는, 있나?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 김도환 씨 아니십니까?
그냥 유튜브 하고 또 뭐 별풍선 맞고 비슷한 거야? 별풍선 통 같은 거 맞고 그냥 아 생구 아니야 진짜로 같은 황병관 맞어 맞어 생망이라고 왜 생망 그럼 얘는 이걸로 해서 돈 많이 버나? 많이 벌걸 그럼 여기 직업이네 직업 아유 참 얘는 둘 다 내 유튜브랑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알고 있겠지 당연해? 설마 넘어질 너는 민준아 너는 PC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버지가 알고 있나? 네 어? 네 자, 너는 뭐라 그래? 몰라요 잘하고 있대? 네 예, 어린놈다 자 항상 진상이었는데 얘기다 어? 완전 얘기다 완전히 진상을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옛날에 어머님이 들어오는 30분 동안 맞아 같이 들어왔었나 본데? 어떤 거래? 아, 그거 보고 있네. 이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아, 그래, 또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있다. 그래, 나도 이것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찍잖아. 그래? 거기 좀 있구나. 배는 배부르나? 배부르다 배부른데 큰 남자야 아 근데 일찍 나가셔야 되지 않나? 네 나가야지 간단하게 좀 해놔 응 열대 두는 뭐라고 하실까? 난 상관없어 응 놀러 왔을 때 나 저걸 보고 있고 저걸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좀 또 보고 있는 거 찍고 있고 하하하하하 흔히 아까 거도 1차도 딱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찍었어야 돼. 와, 저 돈다발이야? 돈다발이야 아주 그냥 뭐 누구야 이 새끼 또 와서 뭘 찾아보냐 저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이제 오빠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 가자 갑니다 나오세요 네. 간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보자. 내일 봐요. 우리도 안 날로 하다가 아 내가 물 맨날 사다가 그냥 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사버렸어 그 페트병 버리는 것도 이틀다가 지쳐버렸어 저도 물은 맨날 일부러 사러 가려고 아예 귀찮아가지고 이게 물 사놓은 감이나 이거 조금 더 보태서 맞아요. 차라리 편하게 생각하니까 에이 사먹는 거 생각하면 맞다니까 그래 물도 사오는 거 생각하고 이거 나가는 값하고 생각하니까 아 얼마 차이 안 나 맞아 차이 안 날 거야 네.
에이,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리고 얼음도 딱 나오고, 얼음 나오니까 세상 좋아. 얼음 나오면 여름에 좋지. 머리는 그냥, 어? 반질반질하네, 샤워해가지고. 네. 에? 머릿결이. 어, 저기다. 머릿결이. 젊은 놈이 났다. 그냥 머릿결이 봐봐. 어? 반질반질한데? 아니. 이동이야, 지금. 은둔벨레가 말아먹었어. 별통도 요새 이제 좀 사진 든다니까. 오, 진짜 좋아. 응. 가 김민주 퇴근하해. 오케이. 퇴근해. 퇴근하해. 잠깐 그냥 게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잖아. 그런다. 오케이 잡아. 맛이 없어. 웬일이야? 아까 뭐 밥을 많이 먹었어. 아. 고기도 많이 먹었어. 이렇게 가다가 아프다 갔다가 유치원하고 태어나 진생이랑 같이 나와서 얘네 것도 해줘야지. 응. 안 해도 이제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약 19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여 주행하여 주십시오. 오, 방문 철학. 뭐야, 제대로 찾아가고 왔네. 어, 오세요. 제대로 왔네. 찍어야지. 아이고, 우리 어떻게 애기들이 좋아할까? 아이고. 이것도 내 토밥도 먹고, 고등학교도 먹고. 옆에 있지도 않는데. 건강하면 괜찮지. 그치, 건강하면 괜찮은데. 지금 골골 하는데. 톱밥이네. 우리 엄마 고등 키우네. 응? 고등은? 고등은 안 키우냐고. 어우, 집에 이렇게 개가 많아? 근데 집에서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는 개우냐고.
출발 이후 마치고신 채집인 양 놀러 왔더니 아주머니. 새로운 10년의 시작. S20. 당신이 원하는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갤럭시 S20. 채집, 술 줄임, 채식을 해봐. 한경계 한량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대출이 사라졌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이 경기 지역과 투기 조정 대상 지역 등 제외해 총액이 늘었다. 반면 수원, 한양 등 조정 대상 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을 상으로 하는 채식금 대출은 대구에서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만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자들을 관리하는 치료센터는 속속 문을 열고 있지만 증가하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행복한 백화점과 서울역, 부산역, 광주역 등에서의 마스크 판매가 오늘까지만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의 마스크 판매를 종료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확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최대한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코레일이 오늘부터 승객 사이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나란히 앉지 않도록 최소 한 칸을 띄우겠다는 건데 모든 열차 안의 좌석을 창가 쪽부터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저녁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진단검사 이후 행적을 밝혔습니다. 네, YTN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밤새 477명 더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는 4,8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8명이 됐는데 집계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대구에서 확진자 한 명이 더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추가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확진자가 많습니다. 만 하루 동안의 그 기준을 보면요. 대구는 519명이 늘어서 누적 환자 수는 3,600명입니다. 경북은 61명이 증가해서 누적 환자 수는 685명입니다. 이어 서울 7명, 충남 3명, 부산, 광주, 경기에서 각각 2명이 확인됐고요. 강원과 충북, 전주, 제주에서도 추가 환자가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자는 추가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 가운데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기계호흡 등에 의존하고 조치를 받고 있는 위중 환자, 또 산소 마스크 치료나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도 많아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바이스텐 이승훈입니다.